장유 순환선입니다. 장유 경전철 장유역에서 출발해서 장유 1동, 2동, 3동을 순환하는 것이죠. 지금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노선인데요. 3, 40분 예사로 걸립니다. 특히 출퇴근 때, 통학 때는 너무 더디게 오고 만원입니다. 이 문제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장유 순환선, 노면 전차, 트램 도입하겠습니다. 장유 순환선 현장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가시죠. 여기가 내덕지구의 중흥 S클래스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뒤에는 장유역이 있습니다. 중흥 S클래스 한 2000세대가 넘고, 그리고 제 뒤로는 공장 뒤편에 오래된 유화마을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노면 전차 트램이 통과하게 된다면 훨씬 접근성이 좋아지고 여기도 활성화될 거다. 여기를 통과해서 장유역 차량 기지, 장유 경전선 장유역하고 환승될 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 제 뒤편으로 보이는 학교가 장유초등학교입니다. 100년이 넘었습니다. 장유에서 제일 오래된 학교고요. 그 뒤로 보이는 게 석봉마을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이들 통학이나 부모님들 출퇴근에 트램이 있다 한다면 장유역에서 환승해가지고 경전선으로 창원으로 가든 서부산으로 가든 고시간 이동도 출퇴근까지 가능할 정도로 트램이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장유초등학교에서 500m 지점입니다. 제 뒤로는 장유 1동의 중심 상권 코아 상가입니다. 요 밑은 무게 먹자타운입니다. 간이 트램역이 설치가 된다면 요 먹자촌이든 코아 상가든 얼마나 활성화되겠습니까? 지역 상권이 살아나게 되겠고, 대동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들의 통학이나 출퇴근 훨씬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는 가불 장유병원이고요. 뒤로는 두산 위브 월산마을입니다. 여기에 병원에 이용하는 많은 환자분들, 가족들, 그리고 여기 두산 월산마을에 사시고 출퇴근 통학하는 아이들이나 직장인들에게는 요 지점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확실하게 이 지역 접근성이 좋아지고 이동권이 보장이 될 것입니다. 왼쪽으로는 부곡초등학교, 뒤편으로는 월산마을입니다. 요 사거리 위로 올라가면 옛날에 장유철장소, 지금 다누림센터가 있습니다. 주민 편의시설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또 실내수영장 체육관도 곧 입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가 아이들 통학, 그리고 저 안쪽에 들어가면 중학교가 또 있고요. 이 큰 도로로 트램이 통과하게 된다면 우리 시민들의 이동권이 활발하게 보장이 될 것입니다. 여기는 장유체육공원이거든요. 이쪽이 축구장, 족구장 등이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고요. 오른쪽은 능동 테니스코트, 국제 테니스장 있습니다. 여기는 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도 교통수요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트램이 다닌다고 하는 것 자체가 스포츠 관광 상품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장유체육공원에서 장유터널을 통과한 500m 지점입니다. 왼쪽에는 이안아파트 1300세대가 이미 입주했고요. 오른쪽은 한림 리츠빌입니다. 여기에 주거단지가 많이 있는데 여기야말로 승용차가 없으면 너무 이동하기가 불편합니다. 이쪽으로 6차선 도로에 트램이 통과하게 되고 여기 들어서게 된다면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의 아이들이 통학 문제나 출퇴근이 근본적으로 확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제 뒤로는 푸르지오와 이그린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출퇴근, 통학, 주거지역이라 수요가 많습니다. 요 6차선 거리에 여기에 트램역을 설치하게 된다면 우리 장유 이동의 지역 주민들 이동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제 앞으로는 대청천이 흐르고요. 지금 벚꽃이 지금 만개했습니다. 대청천입니다. 벚꽃이 이제 만개해서 되게 이쁘죠. 대청천을 걸으러 지금도 보면 산책하시는 분들이 시민들이 많잖아요. 제 뒤편으로는 서부경찰서, 여기가 사거리입니다. 그 옆에는 탄소중립 리모델링 시험사업을 했던 장유도서관이 있습니다. 여기도 대청천을 걷거나 서부경찰서에 민원 할 길이 많은 곳입니다. 요 밑으로는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대중교통이 필요하고 트램 여기 만들어지게 된다면 통학 출퇴근 수요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것이고, 요 인근의 갑오상가도 지역 상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제 맞은편이 대청 플라자고요. 뒤로 보이는 곳이 푸르지오. 그리고 그 밑에는 대청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대청 플라자 사거리인데 여기도 상권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학생들, 고등학생들 통학, 아파트 입주민들의 출퇴근이 여기 만들어지게 된다면 훨씬 더 이 지역이 활성화되고 상권도 살아나고 주민들의 이동권이 보장이 될 것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가야역사문화센터입니다. 그 뒤로는 팔판마을 이 그림 보이시죠? 여기 사거리가 유라천으로 내려가는 길목입니다. 여기도 역사문화센터 이용하게 되는 학생들, 시민들, 그리고 뒤에 가보마을, 팔판마을 이그린 아파트 사시는 주민들의 통학이나 출퇴근에 요 대중교통수단으로 트램이 이동권 보장이 되겠죠. 제 뒤에 김해 외국어 고등학교입니다. 앞으로는 기적의 도서관, 그리고 유라천 만남교가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율하로 6차선 도로인데 김해 장유의 1, 2, 3동을 그 순환하는 제일 큰 대로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중앙에 노면 전차를 설치하게 된다면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지점은 외고에서 500m 더 진행한 곳인데요. 밑에는 모아 미래도 아파트를 비롯해서 아파트 단지가 밑에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오른쪽 위쪽으로는 앞으로 장유에서 마지막 대규모 택지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구관동지구입니다. 4,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도 꼭 필요한 트램역이 있어야 될 곳입니다. 안정적으로 트램이 교행할 수 있게 되고 유동인구도 많고 훨씬 더 경제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가 유라 대로 끝지점에 위치한 모산 사거리거든요. 뒤쪽으로 얕은 언덕이 모산이고 유아체험숲도 있고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아주 산책로도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측에는 LH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왼쪽에는 유라 이지구 신도시 시티 프라디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트램이 통과하게 된다면 이쪽도 굉장히 많은 유동인구가 있고 이분들이 굉장히 도시간 이동, 동서 이동에 불편을 겪고 계시는데 트램 하나로 완전히 해결이 될 것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거는 이 편한 세상 아파트, 그리고 요 벚꽃나무 뒤쪽으로 서부문화센터, 그리고 이쪽 제 가르치는 손 방향으로 유라 자이 힐스테이츠 아파트, 그야말로 유라 이지구의 가장 중심 사거리입니다. 이 지역 상권도 활성화되고 대중교통난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게 김해 롯데호텔입니다. 공정률은 한 50% 정도 되고요. 250실 규모로 10월 전국체전 앞두고 개장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된다면 김해를 찾아오는 외지인들에게 숙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유라 이지구에서 나오게 된 프레임이 여기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굉장히 상권이 활성화되고 또 이게 입주하게 된 입주민들의 대중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죠. 제 뒤로 부지 조성 사업 신문지구고요. 여기 아마 4,000세대 이상 입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곳이 롯데 아울렛 매장인데요. 거기는 롯데 시네마도 있고 우리 시민들의 쇼핑이나 문화, 여가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접근성이 안 좋습니다. 자동차가 없으면 오기 어려운 곳인데 특히 젊은 친구들 트램이 통과하게 된다면 그런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이동권이 확보될 거다. 또 하나는 앞에 보이는 곳에도 8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될 것인데 이분들 또한 보통 편의가 대중교통이 훨씬 더 원활해지고 이동권이 더 자유로워진다. 더 살기 좋아지겠지요. 1947년에 개교한 장유중학교, 우리 장유의 역사죠. 앞에는 신문일지구 4,000세대 이상 또 택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또 건너편에도 또 공동주택 단지가 개발되고 있는데요. 여기가 아까 롯데 아울렛 신문지구에서 500m 지점에 또 여기 들어서게 된다면 요 주변에 주민들의 이동권이나 학생들의 통학권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이 훨씬 편리하게 될 것입니다. 제 뒤로는 경동 리인 아파트 단지가 있고 또 오른쪽으로는 쌍용 예가 1차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대규모 이동 인구가 많이 생기죠. 그리고 조금 앞으로 가게 되면 우리 김해 장유에 CF 스타미널 이제 짓고 있습니다. 다 되었는데요. 그렇게 연계를 고려하면 여기가 또
500m 지점에 여기 꼭 필요하다. 트램이 이렇게 지나가게 된다면 이동권이 훨씬 더 확보가 된다. 제 우측이 장유시 버스 터미널 곧 개장합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이 편한 세상 아파트 그리고 서희 스테이트 힐 앞에는 남명 더 라우 여기도 시외 버스 터미널의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서 많이 이동하게 될 것이고 주변에 주거지역도 밀집되어 있어서 여기도 꼭 여기 필요합니다. 앞서 여기야말로 가장 트램과 또 다른 대중교통수단인 시외버스하고 연계성이 제일 높은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 뒤편에 내덕중학교입니다. 여기가 내덕이거든요. 그 다음에 맞은편에는 바위공원입니다. 주변에 주민들한테는 산책도 하고 체육 관련 시설도 있죠. 그리고 요 길이 장유역으로 가게 되는 제일 큰 대로입니다. 6차선이죠. 여기에 또 트램역이 있게 된다면 학생들 통학, 지역 주민들 교통, 대중교통에 굉장히 편리하게 될 것입니다. 수요가 많죠. 친환경 김해 트램은 국토부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미 반영 확정됐습니다. 수로왕릉역과 당뉴역을 연결하는 1호선인 내외주촌선 그리고 2호선인 당뉴 1, 2, 3동을 순환하는 당뉴순환선 통합 계획이 현재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중입니다. 최종적으로 2027년 연말까지 착공을 목표로 추진될 수 있게끔 박차를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 시민 여러분, 한다면 해내는 김정호, 기필코 해냈습니다. 해내야 한다면 해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내주신 무한한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 발전된 김해, 사통팔달 교통 인프라가 확실히 완비되는 살기 좋은 김해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